할렐루야. 저 이번에 코뿔소 목사님이 미국에 특별히 우리 샬롬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 특별히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그때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또 더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또 사모님도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이 모습도 아름답고 또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네요.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 샬롬에 와서 이스라엘을 전해 주셨는데 사도행전의 3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.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온 교회와 성도들과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. 그리고 오래전에 저는 룻기를 읽다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룻기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야 된다.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룻기 그의 말씀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받게 되고 그리고 저는 오래 전부터 이제 그 코뿔소 목사님이 올리신 그 기도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 이거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너무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랑이 전달이 돼서 저도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이 마음에 너무 뜨겁고 설레이고 정말 이번에 그 코뿔소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.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아틀란타에서 또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선물 코뿔소 그 TV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차에 붙여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전하고 정말 행복하게 행복한 이스라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